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지난 16일 조안면 의용소방대 2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. 새로 출범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51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로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, 재산권 보호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. 이날 출범식에서 김기준 협의회장은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대화를 가져 조안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인사를 통해 남양주는 철도교통의 변화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데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가혹한 규제로 배려받지 못한 것을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참고 살아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변화를 통해 주민 복지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